예, 지금부터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녹화되고 있는 거 맞지? 녹화 중이라고 뜰 텐데. 녹화 중이라고 떠요? 예, 오케이. 이번 주 주제는 얼마나 닮았을까? 얼마나 닮았을까? 그 지난주랑 저기 내용이 약간 연결은 돼 있어요. 원래 그래서 이두 개를 한주 차에 이렇게 몰아서 한 적도 있는데, 예, 그러기엔 분량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두 주차 좀 나눠 하기에 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물론 따로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쪼개서 해요. 그냥 쭉 정리만 해놓은 것 같네. 동주 어디 갔지? 네, 예, 자기 쭉 정리해놓은 거 설명 한번 해봐요. 예. 들어봅시다. 예. 처음에는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어머니 유전자보다 유독 아버지 유전자를 더 많이 받았다라는 걸 정리했고, 그 뒤로는 자기 유사성에 대해 이야기하신 걸 정리했고, 그다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써머리를 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요. 예, 지금 뭐 했고 이게 아니고 뭘 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지. 예. 지금 뭘 설명했고 이게 뭐 요약 정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한 거를 설명해달라고 내 말은. 예. 지금. 지금 여기 적어놨잖아요. 이 내용 설명해달라고요. 예. 예, 구체적으로 여기 적은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달라고요. 지금은 그냥 뭐 적었고, 그냥 브리핑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예, 구체적인 걸 원하는 거니까.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이해가 안 돼? 이 자기가 적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맞는데 예, 뭐라고요? 자기가 적은 거 맞죠? 예, 그러면 자기 적은 거,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이렇게 쭉 정리한 거 아닌가? 자기가? 그 네.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그냥 쭉 설명을 하라고요. 예, 여기 적은 내용대로. 예. 근데 아까는 그냥 이렇게 그 뭐냐면 이게 그냥 이런 큰 틀만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아니, 수업 계속 들었잖아.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달라고. 예. 그 하는 거 힘들어? 아, 힘들으면 패스하고. 예, 내가 무리하게 시킬 생각은 없어요. 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패스할 거야? 아, 예, 알았어.
아, 난 부담 줄 생각 없어요. 예. 이거는 왜 이렇게 합치면 이런 식으로 돼버릴까? 이게. 그리고 이거 수현이 건가? 이게 타이핑 친거 아닌가? 이거 타이핑 치지 말라 그랬을 텐데. 자필로스러운데. 자필이 이렇게 되나? 네. 그러니까 자필로 해주세요. 자필로. 민지, 어디 갔대? 민지 없어요? 근데 왜 네. 사람들이. 예. 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학적 닮음에서 도형이 닮았다고 할 때는 대응하는 각들이 같고 대응하는 변들이 비례할 때 닮았다고 정의를 하는데, 저는 이를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이제 대응하는 각들이 같은 거는 얼굴에 있는 뭐 눈, 코, 입의 형태가 위치한 거나 아니면 코의 각도나 아니면 입꼬리가 위치한 각도? 그런 걸로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변들이 비례한다고 하는 거는 부모님의 키와 자식의 키가 뭐 후천적인 요인도 있겠지만은 비례할 때 닮았다고, 부모님과 닮았다고 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드래곤 곡선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뒤에 나오는 돌연변이와 엮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곡선이 점점 단계를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형태가 다양해지듯이 DNA도 돌연변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서 시작했을 때와 계속 DNA가 추가되면서 돌연변이가 발생했을 때 위에 드래곤 곡선처럼 나중에는 그 형태가 처음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치료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래곤 곡선 봤을 때, 드래곡선이랑 돌연변이랑 관계가 좀 있어 보인다. 맥락이 같아 보인다. 네. 어떤 면에서? 1번에서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2번이 만들어진 계기가 1번의 토대를 이용한 건 맞지만 네. 네. 결국에 나중에 2번의 모습을 봤을 때는 네. 1번과는 또 다른 형태로 예. 모양이 변한 걸볼 수가 있어요. 돌연변이도 마찬가지로 처음 존재했던 뭐 바이러스나 세균의 모습이 존재하겠지만 이 바이러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뼈대를 이용해서 다른 모습으로 자기 형태를 띠기 때문에 그 모습이 돌연변이와 닮았다고 그거는
약간 좀 이론적으로 좀 다른 것 같은데, 뭐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이 모양이 변하는 건 맞는데, 돌연변이도 변하는 건 맞는데, 이 프랙탈 도형, 이 드래곤 곡선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규칙을 따르면서 변하는 거고, 돌연변이는 원래 따르던 규칙을 반하는, 벗어나는, 그래서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 맥락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변하는 건 맞는데, 돌연변이는 원래 얘들이 그 세포나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해요. 변하는데 그룰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그 룰을 벗어날 때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라서, 예, 이 조금, 예, 맥락이 조금 다른 것 같아. 예, 그 부분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고. 이게 변하는 건 맞는데, 얘 드래곤 커브 같은 경우는 규칙적으로 변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뭐 세포가 분화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뭐 DNA에서 RNA 복제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합치고 이런 과정들을 쭉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는 하진 않거든. 그러니까 변화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들은 기본 룰을 따르는 변화의 과정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성장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변화를 하긴 하지만 이게 같은 룰 내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라고. 예. 그런 거고, 돌연변이는 그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루틴을 벗어나는 이 성장, 변화를 할 때, 그거를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라서, 예. 물론, 이제 돌연변이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좀 다른 건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변화를 하는데, 변화의 어디까지의 변화를 그 보통의 범주, 노말의 범주에 묶을 거냐, 아니면 그 벗어나는 걸 돌연변이 범주에 묶을 거냐는 또 다른 문제긴 한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런 거에 관련돼서는 이제 유전적인 영향들이 가장 큰 거고,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 과정에서 이제 DNA에서 이제 RNA 하고 거기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단백질 이렇게 하고 그것들이 뭉쳐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변이나 이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 중에 뭔가 이렇게 변이가 일어나면서, 예, 그래서 돌연변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 중에, 왜 그러냐면 워낙에 이제 얘네들이 그 기존에 그걸 유지하는 게 계속 변화를 한단 말이지. 계속 변화하고 활동을 하면서 자꾸 바뀌어 간단 말이지. 그러는 과정에서 항상 그런 위험성들은 존재하지. 그렇게 했다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손으로 이렇게 할 때는 그게 이제 발현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의 그 루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워낙 이제 다양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라서 언제 뭐 돌연변이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규정 짓기는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과정 중에서 항상 이 수시로 이렇게 변이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복제도 하고 변이도 하고 이제 합쳤다가 떨어졌다가 막 그런 활동들을 워낙 많이 하니까 그 과정 중에서 언제 어디서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병 걸리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암이나 이런 것들 뭐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그좀 세포 내에서 이제 그 반응에서의 그 돌연변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런 측면이니까. 그래서 돌연변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한데, 어쨌든 일반적인 맥락은 중요한 건 기존의 루틴을 벗어나는, 예,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돌연변이 뭐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 폭넓게 좀 칭하는 거고, 예, 그 학문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 달라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나도 이 부분 잘 몰라서 뭐 공부하고는 있는 중인데, 예. 뭐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 그래서 유전학 재밌어요. 예. 관심 있는 분은 이렇게. 수의학과. 수의학과면 배우지 않나? 지금 배우고 있어요? 지금 1학년이라서 기초과목만 배우고 기초 과목 뭐 배워요? 있어요. 생물이랑 과학이요. 그 하는 것 중에 요즘에 대세는 이거 그 분자 생물학 들어봤어요? 예, 그죠. 뭐 이쪽이 대세라서. 예.
그 백신 만들고 다 그쪽은 뭐 그런 쪽이라서. 네. 자, 예. 그리고 위쪽의 내용에서, 예, 위쪽에 조금 다시 해줄래요? 예, 요약, 여기, 요 부분 아까 좀 물어볼 게 있었는데. 아, 위쪽에 그 닮음 관련, 예. 도형끼리 서로 닮았다고 할때 네. 뭐 대응하는 각이 같고 대응하는 변이 비례할 때 닮았다라고 네. 말을 정의를 하는데, 이제 사람이 부모님 부모와 얼마나 닮았냐라고 물었을 때 수학적 닮음의 정의를 이용을 하면은 네. 몸속에 얼굴에 숨어 있는 각이 있잖아요. 네. 뭐 코의 높이라든지 아니면 예. 그런 각들이 부모님과 비슷하고, 네. 또 대응하는 변들을 저는 키로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키가 부모님 엄마와 아빠의 키에 비례해서 얼마나 닮았냐라고, 물론 지금은 후천적인 비율이 더 많이 작용하지만, 그거를 닮았다는 정의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도형의 닮음은 뭐냐면 도형에서 특히 이제 도형은 각과 변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것들이 이제 그 같거나 아니면 비례적으로 이제 같으면, 예. 그래서 닮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사람은 그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그러니까 도형은 각과 변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사람은 뭐 외형적인 것도 있고 내면적인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외면 중에서도 뭐 각각 신체 부위나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 일일이 다 따져.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체계를 좀 만들 필요성은 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걸 수치화하거나 이러면 닮았다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딱, 아, 얼마나 닮았는지, 뭐, 비율. 그래서 어플들 중에도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실제 이제 닮은 어플들. 그리고 요즘에 그거 나오더만, 저기, CF 중에, 삼성 요즘에 CF에 돈을 많이 쓰던데, 예, 그, 갤럭시, 뭐, 21인가, 그거, 거기 보면, S20, 하여튼 거기 보면 그거, 누구죠? 아빠랑 뭐 아들이랑 닮은 거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그죠? 두개 이렇게 보여주는 그 CF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닮았네, 똑같네, 뭐 어쩌고저쩌고, 예. 그런 거 있어서 그런, 예. 그런 것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 이 닮음에 대해서 좀 그런 거고. 크게 나오나? 얘 우리 딸인데, 예. 닮았어요? 닮았나? 얘좀 확대를 크게 어떻게 하면 되지? 아, 이게 동영상 그거구나. 이게 동영상이라 좀 그러네. 닮았어요? 눈, 코, 입 닮은 게 없나? 이게 우리 보통 닮았다 이런 거 얘기할 때좀 애매함이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그, 내가 그거 할 때, 뇌과학 이쪽에 보면, 인지, 우리가 인지체계 이쪽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그,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가 할 때, 그래서 막 그런 거 하거든요. 여기에 이거를, 이걸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할 때, 이거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칸막이를 막 이렇게 쳐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그재그를 해서 이제 막 이렇게, 그, 지금 요 사각형 된건안 보인다고 치고,
막 이렇게 했을 때도 사람을 절반 이상 이렇게 가려져도 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인지하는 과정이 그 뇌가 해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이 실제 사람이 이거를 얼마나 보이면 그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막 띄엄띄엄 보여도 한30%막 이렇게만 보여도 다 구별을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신기한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뭐냐면 부분적인 정보가 아니고 전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취합해서 뭔가 이렇게 하는 메커니즘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거 이제 내가 디테일하게까지 파지는 못했는데 좀 받아들인 체계가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닮음을 어떻게 인지하는가,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는가, 인식하는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기준에 좀 달라요. 뇌과학 이렇게 저기 좀 해보면. 그래서, 아이고. 뭐 어쨌든 얘기가 나와서 잠시 그런 게 하고,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요 닮음에 대해서 이 메커니즘 만드는 것들이 뭐 재미삼아 해볼 그거는 있죠. 뭐 근데 이거를 그할때그 중요한 부분은 요게 돈이 될수 있죠. 실제 이제 그 얼굴 인식하는 게 전부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물론 AI 그 머신러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요즘에 다 그렇게 하거든요. 머신러닝에 그 SVM 해가지고 저 실제적으로 그게 뭐냐면 거기서 주로 쓰는 게아 그게 이름이 뭐더라? 예. 네. 그 하여튼 그아 용어가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걸 써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찾아내는 그 하는데 상당히 정확도가 높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나도 조금 해봤는데 그 재밌어요. 그 파이썬으로 프로그램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 소스 코드를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이렇게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컴퓨터 성능만 좀 되면. 예. 그래가지고 그 재미삼아 한번 해볼 그건 있고 실제 이런 것들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쓰여요. 예. 그래서 그러고 이걸 할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인간이 인간을 그 인식하는 그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알면 훨씬 더그 분별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그러니까 AI가 지금 하는 거는 하고는 있는데 그것도 1년에 그게 이제 정확하게 AI 통계적 과정이거든요. AI가 그러니까 통계 기반이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통계에서 확장된 응용 통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 자료로부터 해서 그게 닮았는지 아닌지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내는 거거든. 예. 그 결국은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유의성 따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그렇게 하는 건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람도 결국은 그 기억을 통해서 예, 그거를 이제 사물을 분별해내는 건데 나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통계적 과정 같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보여준 딸이 지금 13개월인데 얘가 한 6개월 좀 넘어서면서부터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9개월 정도 들어서니까 완벽하게 구별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뭐 통계적 과정이라는 데이터가 없을 거 아니야, 걔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통계적으로 구별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태생적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뇌의 이 메커니즘인데 그런 것들을 좀잘 그게 왜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잘 알면 이게 실제 사람 판별하고 이런데, 그러니까 판별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거는 실제 굉장히 벤처 창업하거나 여러분들이 할때 돈이 되는 아이템이에요. 이 아이템은. 그러니까 그 판별하는 거는. 지금도 그런 판별 시스템들이 있지만 정확한 거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중에서 가장 잘 맞는 게 AI로 했을 때 통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좀 가장 잘 맞는 것 같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판별해내는 물론 판별해낼 때 시간도 최단 시간에 판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판별하는 정도랑 비슷하게 하면 돼요. 우리는 사람 이거 판별할 때 바로 팍팍팍 판별하잖아요. 완전 쌍둥이나 뭐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예, 웬만하면 쉽게 탁탁탁 구별하거든. 그 정도 판별력만 있으면 예, 솔직히 우리 그이 얼굴 인식이나 이런 거할때 지장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굉장히 좀 유용한 아이템이지.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과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도형이 이제 병과 각이 같으면 된다, 요런 그거랑 좀 다른 어떤, 그죠? 이, 그 쉽게 얘기해서 용의 비늘의 역린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걔만의 어떤 특징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어떤 특징들을 딱 정확하게 딱 잡아내서 구별을 딱딱 해내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인간의 뇌는 그런 게 있는 거, 기본 장착이 돼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해서 되는지를 좀 찾아내면 굉장히 좀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얼굴 인식도 있고, 얼굴 인식보다 더 빨리 반응하는 건그 애기 이렇게 키워보면 소리. 그러니까 그 시야는 그 생후 3개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넘어서야지 이게 구별이 되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흑백으로 해서 이렇게 형체만 판별하고 막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실제 근데 소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소리로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훨씬 더 일찍 그 인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맥락인 게 소리도 닮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소리도 연구하는 이제 학과도 개설되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리 파동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 똑같은 사람이 보이선지 아니면 그놈 목소리냐 아니냐 이런 거 이제 판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소리에도 그 독특함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하고, 근데 사람은 그 시선보다는 소리로 먼저 구별을 먼저 해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들 좀 참조를 하면, 예, 그런 거 여러분들 아이템, 네, 그죠? 창업하고 이런 데 도움 많이 될 거야. 웬만하면 기회 되면 창업 같은 거 한번 해봐요. 자기 돈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돈으로 할수 있는 경우 그거 많거든요. 여러분들 대학생 때는, 예, 학교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원 많이 해줘요. 요즘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원 많이 해줘요. 좀 여러분들 계획서만 좀잘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그 대학생 때 많이 해봐요. 예. 사회 나가서 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대학생 때좀 시간 내서 재미삼아서 한번 해보고 그런 거 해봐요. 예. 그러니까 결과가 좋든 나쁘든 도움 많이 돼요. 그런 거할때이 수학적 어떤, 예, 요런 내가 얘기하는 이런, 예, 이 흐름들 좀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예. 오. 체형 이 컴퓨터로 돌린 건가? 매트랩? 네. 오, 아 매트랩 그 프로 그 자기가 직접 짜서 그 원래 아니요. 패키지 있지 않던가? 요거 프랙탈 패키지 아닌가? 저는 CAD로 작업했습니다. 아 CAD로 매트랩으로 한게 아니고 CAD로 예쁘군. 예, 그러면 CAD로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확대 축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야? 아니요, 그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예. 선 하나를 그리고 그걸 또 아. 복사해서 개선시키고 예. 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예. 오. 좋아요. 예쁜데. 이거 해보니까 굉장히 신기하지 않던가요, 이거? 나 완전 신기했는데, 이거 처음 접했을 때. 네. 이 드래곤 커브가. 왜냐면, 이게, 얘네들이, 그니까, 이 일부분을 막 여기저기 이제 갖다 붙임이 있잖아요. 여기 정확하게 다 들어맞아요. 이것도 이렇게 옮겨서, 그, 이런 것들, 뭐, 요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요쪽에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다 들어맞아. 여기든 뭐 여기든, 뭐 이렇게. 확대하건 축소하건 어디 갖다 붙여도 다 들어맞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럼 빈틈없이 다 채워져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고 얘네들이 이것들 가지고 여러 개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모양도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요 가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엮으면 이런 식으로 합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합치면 요 모양 그대로 또 만들 수 있어요. 얘 여러 개 있으면. 예. 이 모양, 예. 또
얘의 큰 모양을 또 똑같이 만들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이 드래곤 커브 얘는 실제적으로 그 모든 형태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타일링 하거나 그런 거할때 우리 테셀레이션 앞쪽에 있었잖아요. 그거 할때다쓸수 있는 거지. 빈틈없이 다 채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 드래곤 커브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얘가 1차원 그게 2차원으로 확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차원 선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면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빈틈없이 다 채워져요. 그러니까 얘가 차원을 넘넘뜨려 버리거든요, 얘가. 완전히. 예. 그래서 얘는 이 학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예, 커브예요. 프랙탈 도형 중에서도. 그리고 요 각도를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그 모든 차원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1차원에서 2차원 사이에 어떤 그런 것, 1.1차원 뭐 이런 것들도 얘가 각도, 그 룰에서 각도 있잖아요. 이거를 어떤 각도로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더 벌리든, 이렇게 더 벌려서 하든, 이렇게 더 좁혀서 하든, 이렇게 그 룰을. 우리가 여기는 90도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차원들이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예, 교육용으로 굉장히 좋은 이 곡선, 그죠? 예, 프랙탈 도형 중에서 예, 강의하기에 굉장히 좋은 곡선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타일링 하거나 이런 거할 때도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예, 예뻐요. 뭐 다른 거 설명할 거 있어요? 요 관련해서 아니 나는 이 그림 한개 궁금해서 이런 거고 요 설명을 아니요, 없습니다. 시킨 김에 한번 해봐도 되는데 예. 하나, 응. 네. 네. 저는 교수님께서 예. 이 프랙탈 이런 것들이 차원을 넘나든다라고 말씀하셔서 차원에 대해 궁금해져서 차원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그래서 1차원, 2차원, 3차원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차원을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1차원 같은 경우에서는 선의 규모를 반으로 하면 길이를 반으로 하면 매스라고 부르는 것이 똑같이 절반이 되는 반면에 절반이 되고 그다음에 입체 면에서는 그 면적을 길이를 2분의 1로 하면 그에 따른 면적이 4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고 우리가 3차원으로 부르는 입체 도형에서는 그 길이를 2분의 1로 하면 그 규모가 8분의 1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나 그 규모가 얼만큼 변화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원래 그 분할한 면에서 면을 얼마나 합쳐야 원래 도형으로 돌아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차원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계산 방법을 통해서 프랙탈의 차원을 구해봤는데, 그게 약 1.585가 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차원을 넘나든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은 알수 있었습니다. 차원의 개념, 네, 차원에 대해서 조금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이 기본적으로 이 차원은 뭐 원래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쓰잖아요. 디멘전은 이제 1차원, 2차원, 3차원, 이제 정수 차원. 그러니까 자연수 차원에 대해서는 많이 접해 보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유리수, 무리수 차원? 예. 뭐 소수 차원? 예. 요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 존재한다. 예. 그죠? 그런 게, 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존재하는 게, 이, 프랙탈 도형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끊임없이, 여기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하면서, 예, 자기 복제를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런 것들만이 이 차원에 이게 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어떤 도형이다, 이런 것들은, 일반 도형은 차원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차원에 영향을 못 준다고. 그래서, 이게 무한히 반복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것도 프랙탈 도형들은 전부 다 무한히 반복될 때 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멈추면 차원이 이렇게 안 돼요. 예. 이거 지금 전부 다 무한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유한이 끝나면 그거는 차원을 넘나들거나 차원 자체도 뭐 계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도형일 뿐인 거야. 예, 그 차원에 있는 도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차원이 계산이 되고 차원이 넘나드는 거는 반드시 무한히 반복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프랙탈 도형일 때도 이 프랙탈 도형이 그 대전제는 기본적으로 무한히 반복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같은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드래곤 커브 같이 그런 것들이 빈틈없이, 아이씨, 예, 빈틈없이 예, 이렇게 그다 채워지는 거지. 예, 그렇지 않고 무한히 반복되지 않으면 빈틈이 생겨요. 드래곤 커브 같은 경우도 유한이 이제 끝나게 되면 빈틈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예, 그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무한히 반복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도형. 그래서 처음에 이걸 접할 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 이 도형인데 무슨 차원을 넘나들고 이렇게 될 건데 이게 무한일 때만이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 예, 그래서 일반 도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도형으로 차원을 넘나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차원을 넘나든다는 표현은 조금 애매함이 있는데 어쨌든 무한히 반복되면 이제 예, 차원을 넘나들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그 표현이 좀더 정확한 것 같긴 한데, 무한히 반복되면 차원을 예, 넘나들 수 있게 된다. 예, 넘나든다. 예, 넘어간다.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변한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요 차원 계산할 때그 공간 안에 얼마나 이렇게 채워지는가 그걸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개수와 그것들의 비와 이제 그걸 로그 비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서. 왜냐면 로그로 이렇게 계산되는 게 이게 지수성으로 되는 거거든요. 지수성으로 되기 때문에 로그로 이렇게 해서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엔트로피를 구하는 거라서 거기에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를 계산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가 똑같은 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 지수승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에 몇 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니까. 예,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듭제곱 형태로 나오고 그것들의 에너지 엔트로피를 계산하면 이제 로그를 취해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비. 그러니까 전체 그거 반복되는 거당, 그러니까 그 공간당 거기에 얼마만큼의 이제 이 반복 횟수 되는가 이렇게 돼서 로그 비로 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더안 좋냐? 사이즈가 지금 계속 바뀌어서 보는 게영 그러네. 차라리 이게 더 낫겠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제대로 한거 맞아? 원래 이틀에서 갔을 때이 모양 아닌 것 같은데? 이룰 적용이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아, 이게 좀 다르게 적용된 건가? 룰이?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맞고, 여기서 다시. 위치를 이제 방향을 자꾸 틀어서,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이상해요. 여기서 이쪽 넘어가는 거좀 이상해.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여기 조금 룰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 관우? 예, 여기 좀 해봅시다, 여기. 관우? 관우야? 왜 반응이 없지? 얘 지금 목통인데? 관우야, 근데 지금 이게 화면 정지시켜 놓고 어디 갔는데? 아니면 끊어졌나? 네. 네, 와이파이가 잠깐 끊어졌습니다. 아, 예. 네. 네, 여기, 예, 밑에 여기 좀 설명 좀, 예. 네. 그러니까 그 강의 내용에서 진화가 진행되면서 진화가 돌연변이를 통해서 진행되면서 진행되는데 근데 이 돌연변이라는 게 절대 유전자에서 뭐가 빠져서 생기는 거지. 뭐가 생겨서 진화가 되진 않는다고 봤거든요, 그 내용을. 그런데 그거랑은 조금 맞지 않는 포인트. 예를 들면 여기 글에 있는 사람의 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발전이 돼서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조금, 네, 그런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돌연변이가 유전자의 일부가 빠지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그게 돌연변이라고? 그렇다고 수업 내용에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니요, 아니요. 그, 어디? 이번 주 자료에 있었는데, 아, 강의 자료에 그렇게 있었다고? 네. 진짜? 어? 그 PDF 파일 자료에? 네. 예, 그렇게 돼 있었다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 예, 뭐, 어쨌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맞지 않다고? 예. 돌연변이로 진화가 진행되는 거는 이제 맞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돌연변이가 무조건 유전자에서 무언가가 빠지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만, 예. 강의 자료에 그렇게 돼 있다고? 네,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요. 어디야? 내용을 잠깐만요.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그 내용을. 아래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보고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이 내용을 읽고 그렇게 이해한 거 아닌가? 잘. 이 부분을 자기가 그렇게 약간 확대해서 갈거 아닌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돌연변이라는 거는 그 서열이 바뀌거나 이게 그 잘못 인식하는 그러니까 그 미스리딩인 거거든. 미스리딩하고 그래서 잘못 받아들여서 잘못 그러니까 A 그러니까 뭐그 C를 T로 받아들인다든가 뭐 이런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거지. 예. 그러고 간혹 가다가 뭔가 이렇게 그 손실되거나 그런 경우는 간혹 생길 수 있는데 보통은 미스리딩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못 이렇게 복제를 하고 뭐 그런 식이 그거고 이게 뭔가 예. 여기 내용상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복제를 하는 거지. 거기서 예. 뭔가 더 만들어져 이 그런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갔어? 여기에 보면 어디 갔대? 아, 이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무언가 빠지는 형태로 나타난. 그러니까 무언가 빠지는 형태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가끔씩 그런 경우로도 나타나긴 하는데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니고, 예. 가끔씩 그런 경우는 그좀 특별한 케이스고 뭐가 빠지는 경우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그냥 그 잘못 읽어내는 그래서 이제 예 미스리딩이 가장 일반적인 돌연변이에요. 예 잘못 그러니까 오인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거고 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그쪽 아까 그쪽 내용들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는 설명이 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틀린 얘기라서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리딩에서 조금 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땐 그런 것 같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좀 따로 이렇게 하던가 내가 볼 때는 그쪽 어쨌든 그 내용 나오는 건그 뒤에 그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부분이라서 내가 알기로는 그건 잘못된 설명이에요 이 설명은 다시 읽어보고 혹시 그런 내용 나오면 얘기 좀 해주고 예, 네, 정정을 해야 있습니다. 되니까 예.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예, 좀 애매함이 있구나. 이게 뭔 말이지? 상훈이 이 네. 나의 먼 미래 나의 유전자는 얼마나 퍼져 있을까?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손은 저희 유전자의 50%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제 이제 손자는 25%를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자손은 이제 거의 절반만큼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저번 주차에서 그 수만 가지고 보면은 대가 갈수록 자손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프랙탈이 한번 진행할 때마다 이제 뭐 선분의 개수는 많아진다거나 이제 도형의 개수는 많아지는 식으로 수는 많아지지만 그 크기는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되게 유사하니까 프랙탈을 통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게제 미래에 계속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나가가는 제 유전자가 얼마나 될지 아, 그런 걸 그러니까, 한번
쉽게 얘기해서 유전자라기보다는 유전 정보가 그 나의 후손 세대 몇 세대 뒤에 얼마나 전달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다? 생각해봤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 전제가 첫 번째 일단 내 유전자가 내한 세대 후의 자손에게는 기본적으로 절반, 2분의 1이 된다. 원래 뭐딱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근데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한50% 정도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텔로미터 이거 그거에 따라 좀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데 그러니까 그렇게 딱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뭐 예, 뭐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2분의 1씩 이렇게 된다고 치면 러프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제를 깔고 예,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지? 일단 그런 계산을 뭐 제가 하지는 못했고요. 이제 지금 프랙탈 차원에 대해 나오면서 이제 그 차원을 한번 살펴보면은 칸토르의 먼지 같은 경우에는 차원이 이제 1보다 작으면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거의 점처럼 사라지듯이 이제 추가가 되잖아요. 늘어나는 선분의 길이가.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가 그린 코어 커브를 보면은 한번 진행할 때마다 이제 뭐 늘어나는 선분이 늘어나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되게 커다란 모양, 복잡한 그런 모양이 되면서 이제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지. 그러면 과연 이게 실제 나의 유전자는 무한히 반복될 때 무한한 세대 수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 나의 유전자는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일부라도 남아 있을 것인가에 네, 대해서 뭐 그런 궁금하다는 식으로. 거지. 그러면 사라져요 아니면 일부라도 남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생각하면 남아있는 게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니, 출산율 이런 거 제외하고 이상 그 아이디얼한 그 월드라고 했을 때, 예. 아,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게 2분의 1씩 되겠죠? 2분의 1씩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러니까 2분의 1씩 2분의 1씩 이렇게 간다고 치면, 그러면 마지막에 남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사라질 것인가? 한 세대가 넘어갈 때마다 2분의 1씩 줄어들면, 예. 근데 뭐 2분의 1씩 줄어들더라도 이제 예전에 봤던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이제 자손의 수가 결국 아, 그러니까 자손의 수는 늘어나지만 어쨌든 그네한명한 명으로 보면 그러니까 2분의 1씩 한 계속 명한 명 줄어들잖아. 보면은 줄어들죠. 그러면 그랬을 때 마지막에는 유전적 그러니까 무한히 반복되면 유전적 정보가 사라질까? 아니면 일부라도 남아있을까? 별로 의미가 없긴 하죠. 아니, 의미가 없긴 하죠. 이러면 유사성이 되게 작아지니까 이제 자손 한 명만 살펴보면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갈 때는 끝까지 체계적으로 가야지. 거기서 자꾸 뭉그러뜨리면 논의 자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다가 그러면 그렇게 할 거면 애시당초 시작을 안 해야 되고 시작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얘기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 봤을 때 지금 2분의 1씩 2분의 1씩 내 유전적 정보가 줄어든단 말이지. 그랬을 때 이건 무한히 계속 세대가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맨 마지막에는 예, 실제적으로 내 유전 정보는 아예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일부라도 남아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 중에. 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남아 있을 거다. 그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바로 칸토르 먼지에 있는 거지. 네. 그러니까 칸토르 먼지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칸토르 먼지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던가? 그 점들이? 아니면 점들이 일부라도 남던가? 남기는 남죠. 그렇죠. 그 차원을 구했을 때 그러니까 그 차원이 그러니까 그 칸토르 더스트는 1차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선으로 시작해서 선을 쪼개고 쪼개고 이렇게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갈라지는데, 그러면 1차원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그 칸토르 먼지를 계산을 했을 때,
마지막 차원이 0 차원이 돼야지 다 사라지는 거거든. 이해가요? 0 차원이 된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다 점으로 바뀐다는 거지. 구간이 없다는 거지. 폭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점으로 바뀐다는 거고. 근데 칸토르 먼지는 점이 안 되거든. 예, 실제적으로 차원이 0 차원은 아니에요. 0. 몇 차원이지. 그죠? 그 교재 계산된 거 보면 그렇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기의 유전적 정보는 애들한테 다 남아 있는 거지. 일부라도. 그러고 그 N수로 이제 곱하면, 세대가 곱하면, 만약에 그 N수를 다, 그거를 다 더하면, 실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100, 그게 되나? 100%가 되나? 될까? 다 더하면. 되나? 아니면 안 되나? 다 더하면, 계속 이렇게 분화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프스프링이 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자손들이 계속 이렇게 생성되는데 그 세대 수는 많아질 거 아니에요. 내용은 적어져도. 근데 어쨌든 사라지진 않는다는 건 확인이 됐고 우리가. 그러면 남아 있단 말이지. 근데 그 애들을 다 개수를 다 더하면 실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그러니까 그죠? 진 자체가 2000개 뭐 이렇게 되거든요. 물론 앙상블 진으로 하면 한 6000개 정도 되는데 뭐 어떻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 다 더하면 그 애들 이제 그 오프스프링들 다 더했을 때 과연 자기 100% 아니면 몇 프로가 될까? 100%다 될까?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있던 100이 다 되나? 단순하게 이제 한 부부가 두 명씩을 낳는다고 치면은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두 명씩 무조건 한 세대에서 두 명씩 이렇게 낳는다고 치면 그죠. 유전 정보는 2분의 1씩 되고,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그렇죠. 100% 되나? 그러면 100% 넘죠. 이제 넘는다고? 살아있는 아니 왜냐면 저는 제 자손 제 손자까지 보고 죽을 거 아니에요. 뭐그 생각하면은 200개에서 계속 머물겠죠, 아마 비슷하게 아, 그한 세대 내에서 보면. 그렇게 따지면 살아있는 인원을 다 보면. 살아있는을 다 모으면 아 그죠 뭐200% 200% 그죠 고한아한 생애 주기 내에서는 그죠 그러고 거기서 이제 좀더 나가서 이제 상훈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유의미하려면 그러니까 원래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그 유의미한 거거든. 그래서 유의성을 따지는 게 항상 그런 거고. 그래서 그 자기 말대로 어차피 의학과니까 자기 이제 하면 이 통계 이거 할 거예요. 통계 이거 할 거고 유전 정보 이렇게 그 하고 논문 쓰고 막 그럴 거야. 그죠? 그렇게 할 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는가? 어디까지 계산해 볼게 유의미할 것인가? 어디까지가 유의미할 것인가?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무한세대까지 그런 거는 무의미할 거고 어디까지는 유의미해요 그러면 이런 과정들에서 자기한테 자기 기준으로 남의 기준 말고 근데 이거 그냥 수학적으로만 그냥 생각을 해본 거지. 아니 그럼 실제에서의 그런 거는 생각을 안한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내 말은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잖아 지금 한번 가볍게라도 아니 이런 생각들은 상당히 그죠? 해봄직한 생각이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니까 대충 계산서는 어느 정도 나왔잖아요. 러프하게지만 이게 뭐 그 사실이랑은 좀 다르지. 그러니까 가정들이 몇 가지 필요하지. 무조건 2분의 1씩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자손을 무조건 둘씩 낳는다는 이런 대전제가 있는 거고. 뭐 그런 게 했을 때는 칸토르 먼지랑 같은 맥락으로 볼수 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대전제 두 가지만 만족해 주면 그리고 이제 유의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 과정들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뭐 생각해 보는 게 유의미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의 유전자가 얼마나 퍼졌을까? 그러면 여기서는 그걸 좀 따져봐야 되겠네. 유전자가 얼마나 정보가 남아 있을 때그 나의 어떤 특성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1% 남아 있다. 그러면 나의 유전적 정보가 있다고 얘기하기 좀참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보통, 그럼 몇 프로 정도가 우리가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을까? 몇 프로 정도 남아있을 때, 나의 유전 정보가. 몇 프로? 이제 예. 자손의 자손까지만 가도 예. 12.5%인데 예. 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몇 프로 정도? 한 30%? 그러면 좀 유의미한가? 25% 정도면 예, 25% 정도면 괜찮고, 그 다음 세대부터는 좀 거의 남이다. 그죠? 그게 우리 보통 얘기하는 사돈의 8촌의 16촌, 뭐, 요까지지. 보자. 3세대 간 건가? 잠시만. 25%가 3세대 간 건가? 1세대. 2세대까지 간 거네. 3세대 가면 12.5%죠. 그러니까 4세대. 그러면 8촌 되는 거죠. 이렇게 계열을 이렇게 따지면 8촌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거의 8촌까지 그리고 이제 동성 동본 뭐 결혼 이런 거할 때도 16촌까지도 그래도 뭐라 그러는 것 같아. 한 8촌까지는 거의 친척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사회랑 연결이 되잖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실제 동성동본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런 거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자기는 이제 어획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도 상당히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같은. 예. 그래서 예. 일가 친척끼리 결혼을 하면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진다고 하다. 이게 자기가 한 거예요? 네. 이거 그냥 엑셀로 직접 이렇게 그린 거야? 네. 아이고. 고생 많이 했네. 아, 이거 왜좀 노가다 했을 텐데? 이거 엑셀로. 함수 사용하지 않고 했으면. 네. 이게 엑셀로도 이거 그 뭐지? 함수하고 이렇게 매크로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는 하던데. 네, 내가 그 정도까지는 안 돼. 여기. 네. 수고했어요. 예. 이 생각 재밌네. 예. 고생 많이 했네. 이거 실제 대면 시험에서 그 수업 시간 때는 애들한테 이렇게 막 시키거든. 예.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한 4세대 요 정도까지만 가도 예, 쉽지 않은데. 예뻐라. 이게 참 그런 게. 똑같은 게 이게 반복되는 건데, 그 앞에 나왔던 테셀레이션이랑 달리 프랙탈은 정말 예뻐요. 예. 예. 이게,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도 많이 쓰고, 실제 그, 뭐죠, 명품이나 이런 쪽에서도 디자인할 때도 많이 쓰고, 예. 테셀레이션도 예쁘지만, 테셀레이션보다 프랙탈이 훨씬 더 디자인 측면에서는 예쁜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는 좀 예, 그렇게 멋있게 보진 않지. 근데 거기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그러니까 닮음에서 똑같지만 크기가 좀 바뀌거나 이 위치가 좀 바뀌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맞물려 돌아갈 때 이럴 때 정말 좀 아름다움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내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생산을 해내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몸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긴 해요. 왜냐면 우리 세포나 이런 해서 이 실제적으로 그 뭐죠? 아씨, 생물종이 약해서 용어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 RNA하고 이제 단백질, 프로테인 되고 그다음에 그 세포 만들고 이그그 과정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예,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전부 다요 프랙탈의 성질 그대로 따르면서 이렇게 가거든. 예, 그래서 자연 체계들이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이 프랙탈적인 이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프랙탈을 거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기보다 거기서 발견한 그 어떤 과정이 이제 프랙탈적인 예, 특성이 있는 걸 찾아낸 거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도형들이 우리가 또 아름답게 느끼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이거는 뭐 의견이 분분한 거라서 예.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하는데 다들 시간 많이 걸려요. 이게 그래서 나 그거 시켰던 보통 이 모는 종이 이렇게 나눠주고 거기에다가 그려보라고 하거든. 저는 조금이라도 좀더 쉽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네, 범준이. 네. 예, 설명 얘기 좀 해봅시다. 예, 부분 뭐 이렇게 좀 예, 얘기해 볼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요. 네. 평면에 그리는 거잖아요. 네, 평면에 네, 그리는데. 평면에 보통 2차원이라고 이제 말들 하고요. 네. 네, 이제 그런 사람 안에서 세포가 분열하면 세포는 차원에서 분열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세포는 뭐라고요? 세포는? 세포는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과 다르게 네. 2차원 평면이 아니라 예. 어느 차원에서 분열하는가 조금 생각해 본것 예.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좀더 예, 좀더 디테일하게 여기 디테일하네요. 적어도 적혀 있는 정도의 디테일로는 설명이 돼야죠. 예. 이걸 요약해서 설명하지 말고 예. 좀더 깊이 있게. 예. 적어도 여기 적혀 있는 것만큼은 디테일하게 설명이 돼야지. 예. 그래서 제가 친구들한테 좀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보니까, 3차원에서 분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세포라는 세포는 게, 3차원에서 한다. 예. 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게 약간 사람도, 근데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게 복제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완벽하게 아, 똑같이 그 복제되는 거. 세포 분열한다는 세포가? 게, 네네, 세포 아, 세포 분열하면서, 분열한다는 게? 네네. 근데 이제 프랙탈도 예. 똑같이 자기랑 똑같은 게 작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랑 이런 게 프랙탈과 많이 유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이제 그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지. 왜냐하면 정보는 최대화하고 에너지는 최소화하는 과정이죠. 그러면 정보는 최대화를 하려면 그러니까 최대한 그 뭐야 형태는 똑같이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에너지는 최소화하려면 사이즈는 작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뭐 전부 다그 새끼들 아기들은 전부 다 작잖아요. 굳이 크게 만들 이유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에너지를 최소화. 그래서 최소화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 내에서 이제 나오고 그 내에서 이제 정보는 최대화를 시켜야 되니까 그 형태는 유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 처음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예. 실제 그거에서
적정선을 찾아서 애기들을 보통 한 3kg, 2.5kg에서 보통 3kg 정도로 이제 애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걔네들이 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고. 그게 자연에서 이렇게 찾은, 인간이 찾은 예, 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식이겠지. 그게 이제 다른 동물이나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쨌든 자기는 자기의 정보를 최대한 남기는 게 포인트일 거고. 그거는 이제 본능적인 거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그 동물이든 식물이든 상관없이 다들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가지는데 거기에 측면에서 보면 좀 자연스러운 게, 그러니까 이 우리는 어차피 그 양성이 이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제 남성과 여성이 합쳐져서 예,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동물들 중에는 이제 뭐 자웅동체 뭐 이런 애들도 있고 개구리같이 뭐 이런 그런 애들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어쨌든 각각이 있으니까 각각으로부터 합리적으로 하려면 50% 50% 가져오는 게 합리적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꼬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들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가 이렇게 되면서 일부가 날아가고 일부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접목돼서 이렇게 가는 것들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자기들 입장에서 하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포들 입장에서 유전적 정보 내에서도 최대한 자기 걸 남기면서 서로서로 양쪽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의 방식이, 그러니까 자웅동체나 이런 애들의 방식에 비해서는 훨씬 더좀 진화된 형태가 아닌가? 왜냐하면 진화라는 말은 좀 애매성이 있어요. 뭘 진화라고 볼 것인가는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 과연 진화가 맞는 것인가? 진화론 자체, 그러니까 진화한다는 건그 나아갈 진짜를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아간다는 건데 과연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거는 예, 아직도 갑론을박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과거에 비해서 발전했다고는 하는데 그게 과연 발전된 것인가? 나는 아니라고 봐요. 메이비 난. 근데 뭐 어쨌든 저도 예, 그죠. 의견이 분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과연 발전이 필요한 것인가? 진화라는 게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잣대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진화라는 게 뭔지, 그리고 발전이라는 게 뭔지. 그래서 이, 어쨌든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진화라는 측면보다는 이제 이 종족의 유지, 그러니까 결국은 유지적인 측면이 난더 강하다고 보거든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어쨌든 자기의 그거를 이렇게 유지하려는 그 힘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거는 예전에 저기 뭐지, 그 나치 거기서 막 이렇게 실험했을 때, 가스 실험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니까 막 전부 다다이그 선교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섹스를 한다고 막 그런 얘기, 그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자손을 남기려고 하는 거지, 죽을 때가 되면. 근데 동물들이나 바퀴벌레 뭐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가 죽일 때가 되면 어떻게든 자손 남기기 위해서 마지막에 막 이렇게 한대요. 예. 근데 그런 걸 보면 그건 거의 본능인 것 같아. 내가 그거는 전수조사를 한건 아니라서 일부 이렇게 동심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본능인 것 같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된다면 내 자손이라도 남기겠다, 이런 거는 다들 강하지 않을까. 예.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본능적인 건데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근데 대체적으로는 좀 그런 경향이 또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측은 해봅니다. 이거는 확증된 사항은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한번 몇 가지 사례들로 가지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 하고, 이 복제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RNA, 이 생물 이쪽에 하면서 DNA에서 RNA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복제해가지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영리하게 반응하는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이렇게 공부해보면 이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런 게이 프랙탈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테셀레이션 같이 똑같은 걸 이렇게 복제하는 것과 똑같은 걸 반복하는 것과
지금 프랙탈처럼 똑같은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크기를 좀 작게 에너지를 최소화하고 이 형태는 유지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것들의 에너지는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 그 그림 있었죠. 저기 뭐야, 요거.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죠? 요렇게 그죠? 이렇게 골든 스파이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 이렇게 요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 실제적으로 이 어쨌든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거든. 기존의 거에. 예. 그런 식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예. 그렇게 만들어지는 측면이 좀 있어서 예. 그래서 이 요것들 이제 이 복제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자연계에 이제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요 특히 프랙탈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접목시켜서 생각해 보는 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요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그 드러내고 싶은 건 많이 하지만 항상 우리는 에너지는 최소화하는 쪽으로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보는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거잖아요. 공부는 좀 적게 하고 성적은 잘 나오기를 원하잖아. 그죠? 예. 그거랑 다 같은 맥락인 거야. 예.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지는 거라서.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론이 아닌가. 이것도. 예. 그래가지고 이 차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생명과학 전반과 결부시켜서 볼 내용들이 좀 많아요. 이 프랙탈은. 예. 근데 이 프랙탈 이거 다루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복소 해석학을 좀 배워야 되거든요. 이거 계산하고 다룰 때. 예, 복소수 들어가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런 거라서 이 프랙탈은 예, 끌개까지 이렇게 가면 이게 코피 터져요. 나도 이거 조금 공부해봤는데 장난 아니에요, 이게. 예, 그래서 비선형 방정식들이고 막 이렇게 해서 예, 좀 그렇거든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근데 해볼 만큼의 어떤 값어치는 좀 있고. 예. 대충. 예. 오늘은 대충이 아니고 오늘 요 정도까지 하면 될것 같고 혹시나 예, 궁금한 거는 질문 사항 있어요? 예. 아까 뭐 생각 안 나는데 미처 중간에 생각이 났다든지. 없으면 요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쉴게요. 예, 다음 주에는 레포트로 대체하니까 그 시험 다른 과목부터 시험 다른 과목 다 다음 주에 시험 친거 맞지? 그죠? 예, 그러니까 시험 기간이니까 그때 다칠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레포트 두 개라는 거잘 기억하시고 알겠죠? 하나는 매주 내는 레포트 하나고 하나는 중간 레포트고 그 중간 레포트는 굉장히 점수가 크니까 중간 레포트에 집중을 하시고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예. 다음 주는 쉬고 그 다음 주에 예, 수업을 합니다.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실 얘기 있는 사람 남아주시고요. 예.